치킨 알라킹입니다. 닭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마다 다른데요. 닭은 반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리 부분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리 부분만 나온다면 사용하면 되고 반마리가 나온다면 가슴살을 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살도 떠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안 떠도 되고요. 두 장으로 뜨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량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은 안쪽에 내장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여기를 한번 세척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꽁지 쪽에 기름하고 지저분한 게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기름 덩어리죠. 꽁지. 그 다음 목 쪽에도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목 받았다면 목은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서는 안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날개 안쪽으로 잘라서 날개도 분리해 놓을게요. 저희 날개도 안 써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육수를 끓일 수도 있고요. 알라킹에서는 커틀렛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반마리 잘라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가슴살과 다리살 경계되는 부분에 칼 들어가면 아주 쉽게 잘 잘라집니다. 닭가슴살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요거 다 닭가슴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벌어지는 부분 있죠? 요거 안심살이고요. 이거 닭가슴살입니다. 요거 뼈 요거밖에 없어요. 이 밑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분리만 하시면 돼요. 생선포 뜨듯이요. 뼈에다가 칼 앞날 대고 쓱쓱 비벼주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비비면 살이 부서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섬세하게 여러 번 비비지 말고 가볍게 힘을 빼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뼈에다가 뼈를 긁는 느낌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살하고 뼈가 분리가 되죠. 가슴살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이에요. 발목에 힘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쓱쓱쓱쓱 비비면서요. 부러뜨리진 않을 거예요. 자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여기 힘줄이 이렇게 실처럼 있는 힘줄이 끊어져요. 다 끊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말고 안쪽에 우리 닭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여기가 뼈가 있거든요. 거기를 긁어볼게요. 뼈가 보이도록.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뼈 보이죠? 자, 허벅지 쪽도요. 자, 발목 돌리고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금만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 힘줄이 여기 중간에 관절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등으로 살을 이렇게 조금 밀다가 쭉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뼈가 보이죠? 살이 밀려나가는 게 보이죠? 칼 날로 하면 칼도 망가지고 살이 부서지기 때문에 칼등으로 이렇게 좀 밀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안 밀려나가요. 요게 힘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칼 날로 여기를 다 끊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밀려나가요. 그래서 우리 발목과 중간 부위,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를 힘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끊어놓으실 거예요. 칼 날로. 요때 살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안쪽에다 칼 집어넣어가지고 밀어줘도 되는데 초보자들이 그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살이나 뼈를 잡고요. 뚝뚝 끊어가면서 힘줄을 조금 끊어주셔야 돼요. 아까 발목 돌리듯이 여기도 끊고 있습니다. 허벅지 쪽도 살이 탁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허벅지 시작하는 부위도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렀고요. 그 다음 칼등으로 또 밀어볼게요. 밀렸는 게 보이죠? 근데 안 밀려간다. 그럼 힘줄 때문이니까 한번 또 칼로, 칼날로 끊어주시고 칼등으로 밀어주고. 자, 그랬더니 종아리와 허벅지 살을 다 떴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르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최대한 가까이 칼을 뼈 쪽으로 놓고 포를 떠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기름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자, 치킨 알라킹은요, 이 뼈를 사용해야 됩니다. 육수를 끓여야죠.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닭뼈를 조금 담가 놓으시고요. 담가 놓는 동안 닭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살에는 힘줄이 많습니다. 힘줄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거나 소금으로 문질러 잡으시고요.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힘줄을 제거해서 사용합니다. 치킨 알라킹은 껍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주세요. 힘줄이 있으면 힘줄 제거해주시고
닭고기의 크기는 1.8cm입니다. 약간 줄어들어서요. 2cm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닭이 다 준비됐다면 치킨 알라킹은 육수를 먼저 끓이셔야 됩니다. 육수가 돼야 루도 할 수 있고요. 채소도 볶아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라킹은 닭부터 떠서 육수를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냄비에 약간의 버터를 넣어주시고 닭살하고 닭뼈를 함께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즙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겉면만 살짝 하얗게 해주시고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물이 약 2컵 정도 돼요. 그럼 여유있게 한 3컵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또는 뼈가 잠기게 물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육수는 뚜껑을 열고 끓이고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으면 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야채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1.8cm예요. 양파 앞뒤로 정리해 주시고 1.8 정도 잘라서 각지게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들의 사이즈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방송이는 기둥을 꼭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한번 정리해주시고 생 양송이의 경우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할 수가 있고 지저분하다면요. 그 다음에 캔 양송이의 경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송이는요. 닭고기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넣어주셔도 되고 양파처럼 납작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양송이가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익히고 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월계수잎하고 정향은 이렇게 꽂아두었고 혹시 양파 짜투라기 사이즈 안 맞는 거 있으면 같이 꽂아두시면 정향이 빠지지 않습니다. 육수는 끓고 있으니까 거품 제거. 국물이 더 맑고 텁텁한 맛이 나지 않도록 거품 제거해 주시면 돼요. 불은 줄이고 이렇게 10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끓인 육수는 이제 건져 볼게요. 자, 면포에 깨끗하게 이렇게 건져 주시면요 기름기가 다 제거가 되죠. 자, 뼈는 안 써요. 버릴 거예요. 자, 살은 알라킹에 넣어야 됩니다. 자, 육수, 그 다음에 삶은 닭고기, 채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후라이팬입니다. 재료를 볶고 나서 룰을 하셔야 돼요. 파이투루에 들어가는 채소들은요 하얗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볶으셔도 되지만 냄비에 넣을 때 녹색하고 빨강색 피망은 색이 너무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넣을 거예요. 저는 양파와 양송이를 같이 볶고요. 피망끼리 따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나지 않게 투명하게만 볶아줄게요. 그럼 불은 중간불이나 약불이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송이 재료의 수분도 이렇게 제거해주고 단맛도 끌어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피망, 홍색 피망, 홍피망, 청피망 같이 볶아줄게요. 오래 볶지 않습니다. 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 약 2큰술. 버터와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요, 농도가 잘 나와요. 화이트 루기 때문에 또 루에서 색깔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버터와 밀가루 동량입니다. 약불로 살짝 볶아서 밀가루 날냄새를 조금 없애주세요. 자, 루에다가 이제 육수 한 수저 넣고 섞고, 한 수저 넣고 섞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시면 루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한 수저 넣고 섞고 조금씩 넣어주세요. 불은 또 세지 않도록 약불이나 중간불 정도로 합니다. 조금씩 풀다가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루가 잘 풀렸다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넣고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묽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다음 재료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와 양송이, 그 다음에 월계수, 정향입니다. 색깔이 잘 변하는 피망은 나중에 넣을게요. 난 닭고기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데워주시면서 재료를 익혀주세요. 양파, 양송이, 고기를 넣고 한 2-3분 정도만 끓이면요, 농도가 되직해져요.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를 넣어서 풍미를 높여줄게요. 우유도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뭉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풀면서 넣어주시고, 시험 볼 때는 우유가 대략 반컵 정도가 나오고 생크림이 한 큰술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받은 만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농도가 묽어요. 치킨 알라킹은 스튜처럼 약간 걸쭉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쭉해진 알라킹에 소금, 흰후추, 간하고요. 그리고 피망. 월계수, 정향은 건져서 버리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치킨 알라킹은 농도가 걸쭉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재료에 살짝 덮어지는 농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사이즈는 모두 1.8cm로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화이트루기 때문에 색깔이 하얗게 나와야 되고요. 자, 치킨 알라킹은 200ml, 300ml 양은 없지만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알라킹 완성되었습니다.